짠! 예, 자, 안녕하세요. 국립 수천박물관 화계 연구실에서 홍보 인턴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4학년 승민. 저는 교육팀 인턴을 맡고 있는 한림대학교 3학년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태현 씨. 태현 씨는 여기 인턴 어떻게 하게 됐나요? 박물관에 와보면 이렇게 보시거든요. 특별전시가 자주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설명해 주시고 교육을 해 주시는 학예 연구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선생님들을 보면 아 진짜 이게 내 꿈이다, 이게 내 장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경험해 보고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맞다, 승민 씨 혹시 춘천 박물관에 지금 특별전시를 하고 계시는 거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 28일부터 이제 개방을 시작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안에 특별한 연구소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맞아요. 저도 오늘 그게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요. 몇 시부터 시작? 제가 알기로는 2시에 왔는데 2시요? 예, 지금 마침 시간이 1시 51분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렛츠 기릿! 화려한 조명 아래 화려한 조명.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전시의 입구에 와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 이 철들의 냄새가 아주 대단한데요? 어? 어, 저긴 것 같아요, 저기.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연구소가 맞나요? 아, 예. 이게 철불 관련해가지고 속고 방향제 만드는 연구소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운전지 이 냄새가 이 방향제 냄새가 그렇죠, 흥미롭죠. 안전 체험하셔도 되세요. 저희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지금 바로 가나요? 네, 지금 바로 가세요. 지금부터 철불 수호시 속고 방향제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전에 간략한 설명 먼저 드리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시는 노즈는 우리가 철불 제작 때 가장 필요한 거푸집의 용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글썽이 석가모니 불이에요. 우리 절에 가면 대운전 아시죠? 네. 그런 메인절 대운전에 모셔지는 글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가운데 보시면 약다불인데 가운데 손에 동그란 게 약함인데 거기 안에 약이 들어있어요. 우리 약다불은 건강과 음식체 이로움을 주는 글썽이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한번 빌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 몸속에는 극장 예물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이라든지 보물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편지에 자기 소원을 적어서 넣고 오늘 글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